자, 그러면 이제 OFDM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OFDM은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이게 뭐예요? 그러면은 줄이고 줄이면 이렇게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OFDM이야. 협대역 직교 부반송파를 병렬로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더 줄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최대로 차 띄고 포 띄고 다 띄면 이렇게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직교라는 의미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래서 FDM하고 OFDM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한번 보면은 자. 뭐 부담 갖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어. 자, 이거 대충 봐봐. 이게 이제 F 도메인이지? 응? 자, 이거는 FDM이야. 프리퀀시를 디비전 했잖아. 그치? 이것도 똑같이 프리퀀시를 디비전 한 건 똑같은데, 어디가 다른 거예요? 자, 어디가 다른지 딱 눈에 들어와. 직교가 되고 있는 거 보여? 직교? 오소그날리티.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서는요, 얘 거는 꽝, 얘 것도 꽝, 얘 거 끄집어내는 데 지장 없는 거야. 여기서는요, 얘 거 꽝, 얘 거 꽝, 얘 거 끄집어내는 데 지장 없는 거야. 역시 지장 없이 끄집어낼 수 있어. 끄집어낼 수 있어. 끄집어내. 이렇게 보내도 끄집어낼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보내도 끄집어낼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은 이렇게 보내는 게 왜 장점이에요? 야, 이거 봐봐. 이거 남어 안 남어? 남지? 남지? 그럼 주파수 이용률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주파수 이용률이 좋은 거예요. 주파수 이용률이 일단은 좋네. 아, 세이브가 됐네. 밴드위스가 그러니까 이용률은 좋은 거 같네 하는 거가 이제 하나 개념적으로 이해가 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얘기할 테니까
자, 이제 추워 일단 처음하는 친구들은 뭐 저게 뭔데요? 다 알아. 나중에는 자, 이거를 임펄스라고 얘기하죠. 임펄스. 자, 요 시간 도메인, 프리퀀시 도메인, 이거를 프리에 트랜스폼 한다고 얘기하지? 프리에 트랜스폼 하면은, 이렇게 되지?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잘 들어. 시간 도메인에서 내가 임펄스를 빵! 때리잖아? 빵! 때리면은, 이게 이동통신 채널이기 때문에 임펄스가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맞고 뭐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아까 얘기했잖아. 많이 맞고 온 놈이네, 이러면. 그지? 이러면 조금 맞고 온 놈이네. 그지? 그지? 맞고 온다는 게 뭐야? 반사파 얘기하는 것 같아. 자, 이렇게 돼. 자, 그럼 봐봐. 아주 간단해. 여기서 있잖아. 이건 컨볼루션이잖아. 컨볼루션이면은 내가 여기다 임펄스를 넣은 거야. 임펄스 집어넣으면 여기는 요게 나오지. 그지? 여기 나와.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할 거야? 야, 내가 임펄스 넣었더니 나왔어. 그럼 이름이 레스폰스 아니야? 레스폰스가 무슨 얘기지? 레스폰스, 뭐 반응한다, 응답한다. 응? 뭐 이게 레스폰스 아니야? 레스폰스. 어원이 그거잖아, 레스폰스. 그래서 이게 임펄스 레스폰스야, 여러분들이. 임펄스 뭐? 레스폰스. 임펄스 레스폰스. 자, 그러면 이거 소문자네. 소문자, 이거 대문자네? 맞아요? 자, 그럼 이거 두 개는 무슨 관계야? 프리에 트랜스폼 관계야. 아, 프리에 트랜스폼이 뭐예요? 도메인 바꿔주는 기술이야. 비주기 함수에 도메인 바꿔주는 기술을 프리에 트랜스폼이라고 그래. 프리에는 사람 이름이야. 그래서 이 시간을 주파수 도메인으로 바꿔주는 거를 프리에 트랜스폼이라고 얘기해. 모르겠어요. 그럼 프리에 시리즈는 알잖아. 프리에 시리즈도 바꿔주는 거야. 응? 근데 주기 함수일 때 프리에 시리즈, 비주기일 때는 프리에 트랜스폼. 그러니까 비주기 안에는 주기도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요거가 요거의 프리에 트랜스폼 관계지, 그지? 소문자 대문자니까. 그러면 이 시기에서 여러분들이 컨볼루션은 여기서는 곱이 된다고요. 프리에 변환 관계에서는 곱이 되니까 요거는 이거분의 이거가 돼. 이게 뭐야? 이게 입력이고 이게 출력이지? 근데 이걸 전달함수라 그러지 않아?
전달 함수를 영어로 트랜스퍼 펑션이라 그러거든요. 전달 함수. 어느 도메인에서? 주파수 도메인에서. 그래서 프리퀀시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S 도메인이 라플라스 변화를 하면 S 도메인으로 가는 거지.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S 도메인으로 보내는 거고 푸리에 트랜스폼은 F 도메인으로 보내는 거야. 간단하게. 그래서 라플라스 트랜스폼 했을 때 여기 SSS 전달 함수라고 배우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전달 함수. S 도메인에서의 입출력비만 전달 함수가 아니고 F 도메인에서의 입출력비도 전달 함수라고 그러는 거야. 어차피 S 도메인 안에는 F 도메인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트랜스포 펑션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이거하고 이거는 무슨 관계라고 그랬어? 프리의 트랜스폼 관계라고 그랬지? 자, 그러면 이거의 임펄스 레스폰스는 임펄스 넣었을 때 응답은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아까 얘기했지? 반사파 때문에 띵띵 띵띵띵띵 맞고 띵띵띵 뭐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하여튼 이렇게 이거를 딜레이 스프레이드라고 얘기한다면은 얘가 이거라면 잘 들어. 얘가 이거라면 이걸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얘가 이거라는 건 이해돼? 임펄스 넣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건 이해되냐고. 이렇게 되겠지? 한번 생각해 봐. 이렇게 돼.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잘 봐 봐. 결론 이거의 프리의 도메인상의 표현이 어떻게 나타날 건가 한번 생각 안 해봤어? 어떻게 나타날 것 같아? 응?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이제 이건 다 한 거나 마찬가지야.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 이게 있잖아. 이상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나타나. 예, 초보를 배려하자. 이쁘게 그렇게. 이렇게 나타나요. 자, 이거 두 개 비교해 봐. 자, 이거 두 개 비교하는 거예요. 이거 두 개 비교합시다. 이거 두 개 비교합시다. 이걸 양측 스펙트럼이라고 그러지? 양측 스펙트럼. 여기 보면은 이게 좀 레벨이 작아진 거야 뭐 손실이라고 뭐 감자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여기 이렇게 집어먹은 것 같은 모양이 막 뜬다 여기. 응? 여기 보면 집어먹었잖아요, 그지? 이런 모양이 뜬다니까. 그러면 이 모양을 뜨는 거를 이제 이름을 하나 붙여줘야 된단 말이야. 그 이름표를 하나 붙여줘야 돼. 이거 뭐라고 얘기할 건지. 응? 이거 이름표를 하나 붙여준 게 바로 셀렉티브 페이딩이라는 이름표를 붙여준 거야. 어느 도메인에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셀렉티브 페이딩. 이걸 우리말 번역이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이라고 번역을 해주는 거야. 주파 선택적 페이딩이라고 번역을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감이 오세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빨간색이 없네. 그래 뭐 할 수 없다. 자 요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 들어봐. 여기서 이제 협대역으로 때렸을 때와 광대역으로 때렸을 때 한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먼저 협대역으로 때리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협대역으로 때렸을 때 모양이야, 그렇지? 여기 대역이 좁지? 협대역. 자, 협대역.
집어먹은 거 영향을 안 받겠네. 그지? 일단 집어먹은 거 영향 안 받지. 뭐로 때리면? 협대역으로 때리면. 협대역으로 때린다는 게 뭐야? 우리가 시간 도면으로 가져가면 은 응? 천천히 때린다는 게 협대역이지. 땅, 땅, 그지? 땅, 응? 그러면 광대역으로 때린다는 건 뭐야? 따다당, 따 이렇게 때리는 거지. 탁, 이렇게 빨리. 그러면 걔는 어떻게 될까? 걔는 바로, 대역이 넓어지겠지? 뭐 대충 그렸으니까 이해는 해봐. 이거는 광대역으로 때렸을 때 문제지? 자, 광대역으로 때리면 집어먹은 거가 막 들어가네요. 중간중간에 들어가네요. 그죠? 집어먹었다고 표현이 좀 이상한데. 자, 요 부분들이 막 들어가네요. 이 부분은 깨지는 거야. 깨지는 거라고. 이걸 복구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운 얘기가 이제 하나 나왔어. 자,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반듯하게 내가 일부러 반듯하게 그랬어요. 여기 반듯하게 판판하게 된 부분 보여? 응? 여기를 코이런스 밴드 있으라 그래. 자꾸 용어가 자꾸 나오는 게 재미없어. 그래도 어차피 해야 돼. 코이런트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요. 코이런스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상간 대역. 그래서 요 상간 대역보다 작으면은 플래트 페이딩이 되는 거고. 플래트. 상간 대역보다 넓으면은 프리퀀시 셀렉티브 페이딩이 돼 버리는 거야. 감이 와? 아, 이거 빨리 봐봐. 이거 판판하게 된 부분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이거보다 넓으면 무슨 페이딩? 프리퀀시 셀렉티브 페이딩. 이거보다 좁으면은 플랫 하잖아. 플랫 페이딩이 되는 거야. 근데 이런 페이딩을 회로 관점, 시스템 관점에서 복구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돈이 엄청 들어가야 돼. 그래서 3G까지가 CDMA였다가 4G로 OFDMA로 바뀌는 근본적인 원인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CDMA였었잖아. 기억나? 스프레이드 스펙트럼. 근데 OFDMA는 협대역으로 막 이렇게 보내는 거야. 자, 그럼 잘 봐봐. 그럼 협대역으로 보내면 정보 많이 못 보내잖아요. 그렇지? 걱정하지 마. 여기 뭐라고 돼 있어? 뭐라고 돼 있어? 협대역이지만 같이 가는 거야. 협대역이지만 여러 개 보내주는 거야. 그럼 정보 보는데 지장 없잖아. 감이 와요? 그래? 그럼 이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효과가 도대체 뭔데요? 이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효과는 이거야, 이거. 이게 뽀지의 목표였었어. 이동중 얼마? 100메가. 아, 여러분들이 이거 내가 이거 하면서 스마트폰 보면서 보행이지? 이거 하면서 내가 100메가 정도면은 충분하다. 충분하다. 이게 목표였었어. 그런데 잘 봐봐. 내가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 이동을 하면 전파가 오다가 막히고 뭐 경로가 달라지고 정신없이 막 그렇지 않을까? 내가 이동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오겠어? 막 정신없이 오겠지. 그럼 이거 당연히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이거를 피할 수 있는, 자,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원론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 응? 봐봐. 이게 이제 하나가 아니고요. 여러 개를 보내는 거니까요. 여기에 또 이렇게 보내고요. 오소그날리티하게 보내는 거니까 여기 보내고. 이거 이해돼? 이 그림이 너무 좀 작아졌는데. 여기 보내고요. 뭐 보내고요. 이렇게 오소그날리티하게
이렇게 보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또 캐션을 얘기하는 친구가 그러면요 여기로 가는 애는 계속 죽잖아, 그렇지? 지파마군 대로 가는 애는 계속 죽잖아. 응? 얘는 계속 죽어버리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아니 여기 골짜기로 가는 애는 계속 죽어버린다고. 걔는 완전히 죽으라는 거야 그냥. 그런데 이거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너 인마 그래 한번 좀 뺑뺑이 돌아. 다음에 좋은 데 보내줄게. 너 좀 뺑뺑이 좀 가. 다음에 좋은 데 보내줄게. 응? 그게 뭐냐면은 뭘까? 인터리빙. 인터리빙은 어디서 한다? 프리퀀시에서 하는 거야. 프리퀀시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터리빙은 뭐야? 타임 인터리빙이잖아. 타임 인터리빙. 근데 여기서 인터리빙은 프리퀀시 인터리빙이야. 그래서 OFDM 시스템은 반드시 프리퀀시 인터리빙을 해야 되는 거야. 그거 안 하면은 이쪽으로 가는 놈은 계속 이쪽으로만 가는 거야. 그럼 이게 재수 되게 없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쪽 갔다, 이쪽 갔다, 이쪽 갔다, 이쪽 갔다. 그러면은 잘 들어.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건 죽어. 죽는 거 알아.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배웠던 채널 코딩이라고 배웠어, 안 배웠어? 채널 코딩 배웠잖아. 에라 정정할 수 있다는 거. 맞아요? 그 에라 좀 이쪽으로 가서 에라 생기는 거는 수신하는 애가 채널 코딩에서 고쳐줄 수 있어요. 고쳐줄 수 있단 말이야. 문제는 시스템적으로. 그럼 굉장히 경제적으로 보행 중에 100메가 서비스를 여러분들한테 날려줄 수 있다는 거야. 이론적으로. 근데 문제는 뭐야? 이제 돈의 문제로 가는 거지. 이거 어떻게 구현할 건데요? 이게 이미 60년대 나왔던 기술이야.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구현을 못했어. 왜? 이걸 어떻게 구현하냐고, 이거를. 이거 하나만 해도 벌써 발진기 변조기, 발진기 변조기, 발진기 변조기, 발진기 변조기. 야, 정신없어갖고 이건 뭐 구현 자체가 안 됐던 거야. 그런데 이제 DSP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부분을 소프트적으로 처리해버리는 거야. 그게 바로 얘가 탄생할 수 있었던 계기가 아주 싸구려. 인베디드 시스템, 뭐 싸구려는 여러분들 돈 천 원이면 다 해. 그거 가지고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어떤 부분들을, 요 부분들을, 이게 이제 자꾸 내용이 발진기 변조기 띵띵띵띵 이게 발진기 변조기 이게 여러분들이 봐봐. 이게 하나 둘 되게 많은 거가 이거 하나 만드는데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 그런데 이 부분을요 요걸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IDFT 기술이야. 이거를 이제 고속화 시킨 게 바로 IFT 기술이야. 자, 그래서 자, FT가 뭘까요? 프리에 트랜스폼. D는 뭘까요? 디스크리트. I는 인버스. 인버스, 디스크리트, 프리에 트랜스폼. 이건 뭐야? 이거는 이걸 고속화 시킨 거야. 이 F가 뭐냐? 패스트야, 패스트. 이제 대칭성과 주기성 이용해서 연산을 굉장히 간략하게 만들어버렸어. 그것도 대칭성, 주기성이 뭔데요? 거기까지는 아직 여러분들 문제가 안 나오니까 손댈 필요 없어.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요거를 처리해버리니까, 야, 이거 봐봐. 발진기 필요 없어. 여러분들, 변조기도 필요 없어. 변조기 배운 것 중에 링 변조기 기억나? 링 변조기 다이오드 몇 개 썼어? 네 개 썼지. 거기다 이 발진기도 PLL 써야 돼, 여러분들. 이게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예전에 가능했는데 구현을 못 했던 거야. 그런데 이게 이제 발전하면서 이거를 DSP로 구현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OFDM이 떴던 거예요. 그러니까 OFDM 90년대 밖에 나올 수가 없었던 이유는 돈의 문제였었어, 돈의 문제. 그러니까 이론적인 건 70년대 이미 다 끝나 있었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응? 근데 구현을 할 수가 없었어. 돈이 뭐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64 FFT다. 응? 그러면은 이거 64개 써야 된다는 건데 가능하냐고. 불가능하지. 응? 이게 만약에 1024다. 4096이다.
그러면 4096개 이걸 쓸 수 있냐고. 안 된단 말이야.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그거를 이제 이걸로 처리하니까 가능해졌다는 거지. 응?